뉴스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아 투자자의 마음만 답답해진다. 이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니 시장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다. 그 시기부터 2021년 초까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거의 6개월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소재산업재 섹터의 대표주인 포스코, S오일, 롯데케미칼 등의 업종 대표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표주들은 지독하게 오르지 못하고 주가의 바닥만 다지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때 필자가 받았던 질문은 카카오 안 오르는데 팔아야 할까요? 삼성전자 안 오르는데 팔아야 할까요? 였다. 투자자들은 분명 자기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답답했을 것이고 다른 주식이 오르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계속 흔들렸을 것이다. 이때 필자가 했던 대답은 주식이라는 것은 오를 때가 되면 오릅니다 였다. 사실 나쁜 내용이 없는 기업이었고 주가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초보 투자자들의 문제는 어차피 물린 거 기다리자 뭐 오르겠지 라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데 있다. 투자자는 한 개 종목을 목표가까지 그대로 보유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흐름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면서 철저하게 매매하며 수익률을 챙길 것인지 투자 스타일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후자에 속한다면 더더욱 치밀하게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안 그러면 시세만 보고 대응하게 되는데 그러면 엇박자를 타게 되면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징크스를 만들게 된다.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적 모멘텀이다. 실적 모멘텀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매매의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잠깐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시크리컬 산업이다. 철강, 정유, 화학, 조선, 건설 등과 같은 산업이 대표적인 시크리컬 업종인데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철강, 정유, 소재, 산업재 업종은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에 가수요가 붙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제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 또 제품 가격의 상승이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가운데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탄력성으로 인해 주가는 단기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선배님들과 함께 고민해왔던 복잡한 문제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힌다. 반도체 역시 장치 산업이자 시크리컬 산업이며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도 동일하다. 문제는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수요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른 시크리컬 산업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일반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업체들의 수요를 뜻한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겨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제조사들은 굳이 비싼 가격에 부품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고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등 제품 구매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며 매출과 이익 증가율도 예상과는 다르게 둔화된다. 다른 산업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실적 증가가 주가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뉴스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아 투자자의 마음만 답답해진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 3분기에 반도체에 실적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수요 감소 현상이 끝나고 수요의 정상화가 실적과 주가의 정상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 될 것이다. 실제 미국 한파 때문에 가동이 멈췄던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4월부터 재가동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출하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실적에는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 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러한 적재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면 관련 산업의 실적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발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만약 소재, 산업재 섹터의 실적 모멘텀이 감소하는 구간에 때마침 반도체 섹터의 실적 모멘텀이 상승하는 구간에 맞닿는다면 투자 자금이 반도체 산업을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섹터 스위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시장 대응 전략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실적 따라 움직이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반도체가 부족할 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매도하게 되면 삼성전자로 돈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실적 모멘텀 구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한영 저자님의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